네, 오늘장 간판주는 박정희 대표, 그러니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실적 발표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죠.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인데요. 2021년 올해 1분 영업 연결 영업이익이 1,860억 정도 지금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는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정희 대표, 그 네. 올장 간판주 어떤 종목 좀 뭐 지금 챙겨오셨습니까?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에서 자동차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기아차가 미국서 최고 월 판매량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차는 기아차 북미법인이 4월 미국 판매량이 7만 177대로 지난해 세운 월별 판매량 기록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고요. 현대차 북미법인도 4월 미국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 128% 증가한 7만 7,523대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 판매량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수급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21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가로 21만 천 원대를 찍고 반등력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다소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21만 4천 원을 기점으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신일섭 소장의 간판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라 IMS입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의 그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라 IMS 상한가로 마감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인 3 볼리스트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평형수라는 것은 그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일정 양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체킹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평형수의 양을 측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업체고요. 지금 그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쉬는 타이밍에 조선 기자재들 중소형주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특징적으로 한라 IMS가 상한가를 가면서 조선 기자재 업종에 불어오는 훈풍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조선 기자재 쪽 한라 IMS 지금 특징 좀 잡아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STX 중공업도 그렇고 조선 관련한 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짧게라도 조선과 함께 기자재들 혹시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선 기자재 뭐 네, 한 번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LNG 보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네. 오늘 4.49% 올랐고 그다음에 쌍벽인 한국카본, 예. 그 다음에 보냉제 업체 다음에 이제 그 태광이라던가 성광밴드 같이 파이프, 배관 이음새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린더를 만드는 케이프라는 업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던 SHD 엔진, HSD 엔진. 네. 오늘 14%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박실이라던가 선박 선원들이 그 활동하는 네. 그 집을 만들어주는 세진중공업도 계속 그 상승세고요. 네. 이런 조선기자재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조선기자재 업종을 지금 소홀히 하시지 말고 연구해서 좋습니다.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21만 8천 원서 마감될 전망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한라 IMS 또한 지금 1만 300원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